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콩을 잘 씻어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콩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강낭콩이고요. 이거는 검정콩, 이거는 오리알대콩, 녹두콩이에요. 숙주나물 만드는. 제가 이제 이거를 불리는 이유는 이거를 싹을 틔워가지고 나물을 만들어서 콩을 키워보려고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콩나무가 되는지. 지난번에 콩을 이렇게 불려놨던 거예요. 이거 검정콩이고요. 이거는 강낭콩입니다. 열흘 정도 불렸더니 이렇게 새싹이 났어요. 네, 이거는 오리알테 콩이에요. 네, 이거는 녹두콩. 숙주나물 만드는 콩이에요. 여기 노란 포트에다가는 요거 녹두콩을 심을 거고, 여기다가는 예, 요거 오리알테 콩을 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큰데 두 개다가는 여기는 강낭콩, 예, 여기는 검정콩을 심을 겁니다. 예, 이렇게 숙주나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심었습니다. 심고 물을 조금 줘요. 준 다음에 여기 상토에다 심고 상토 흙으로 또좀 덮어줘요. 오늘로부터 언제 새싹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예. 그다음에는 여기다 심어볼게요. 오리알테 콩을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싹을 틔어서 심으면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덮어줍니다. 물을 조금씩 줍니다. 수시로 20ml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겠죠? 예, 영양이 섞여 있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검정콩을 심어보겠습니다. 며칠 있다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강낭콩을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었고요. 넣어준 다음 물을 줍니다. 어떤 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기다가 편말을 붙여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심어가지고요. 편말을 다 붙였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침만 해도 이렇게, 어머나, 콩이 안 폈었는데요. 이게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녹두콩은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강낭콩 세상에. 이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제 큰 화분에다가 좀더 이제 요게 새싹이 많이 나오면은 다 옮겨줄 예정이고요. 강낭콩, 검정콩은 좀 부실하네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왔네요. 네, 또 앞으로 더 나오겠죠. 이거는 좀 근데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 오리알테 콩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콩 냄새가 막 나네요.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더 키워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인데요. 더 키워가지고 큰 화분에 옮기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 쭉제 영상에서 콩이 열리는 날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콩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큰 건데요. 그리고 이제 검정콩은 요 정도 자랐고요. 검정콩은 여기 검정콩이 달려있죠. 네, 제일 늦게 자라네요. 일주일 자랐는데, 요거 오리알테 콩도 웬만큼 자랐어요. 이야, 대박입니다. 강낭콩. 콩이 이렇게 보이고. 와,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숙주나물 콩은 이것도 많이 자랐어요. 근데 막 냄새가 숙주나물 냄새가 나요. 네, 녹두콩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는 요 화분에 계속 자라면 너무 조그마할 듯 해서 요거는 다른 분에 이제 이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커다란 분이 없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크면 그때 이제 이식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식을 할게요. 근데 제가 아주 커다란 화분이 없어가지고 요 생생토 제가 두 박스를 사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쓰고 한 3분의 1 정도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봉다리에다가 봉다리째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상토 봉다리째. 네,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밑에 요걸 그냥 흙을 넣는 상태에서 밑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제일 심기 심을 거 요거 강낙홍 요거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 숙주나무를 조금 이따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구멍을 뚫어줘야 밑에 구멍을 뚫어줘야 요게 물이 이제 순환이 돼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봉다리에 뒤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점이고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송곳 같은 것도 좋으시고요. 저는 요거 나사, 네, 요걸로 뚫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만 살살살 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줍니다. 사정없이 뚫어줘요. 사정없이. 네,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네, 사정없이 뚫어준 다음에 이제 밑에 받침을 이제 제가 스티로폴로 받침을 해놨거든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받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봉다리에다가 저 강낭콩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봉다리가 이제 조금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길으니까 가위로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낭콩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강낭콩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여기 뭐 껍질. 껍질 여기다 버리고요. 네, 이렇게 심어줍니다. 강낭콩을. 저는 뭐 이렇게 심는 방법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싹 튀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험 해보는 건데 진짜 잘 되네요. 콩 여기 안에서 이렇게 싹이 싹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열릴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콩이 열리는 모습까지 나중에 강낭콩 밥해 먹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물 한번 주고 옥상에서 한번 열심히 키워보면서 여러분께 이거 강낭콩 열릴 때까지 아이들 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상토를 덮어준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강낭콩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숙주나물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요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단 저는요 요거를 한 반쯤 다 뽑아가지고 요거다 심을게요. 살살살살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살살살살. 네, 1 정도. 여기는 3분의 2 정도. 네, 요거 다시 요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을게요. 하나씩 나눠서 심어야 되는데, 와, 완전히 이거는 실뿌리예요. 실뿌리. 실뿌리. 실뿌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심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네. 몇 개씩 심겠습니다. 몇 개씩 심으면 이게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죠. 뭐. 쓰러져. 일단은 얘네들은요 큰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좀 더 크면 이식을 또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녹두콩하고 강낭콩을 이렇게 이식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스티로 박스를 해놨고요.
이렇게 물을 제가 요거 페트병을 쏭쏭쏭 뚫어가지고 물을 요걸로 한번 이렇게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편해요. 물주기가. 조금씩 물주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한번 줘보고요.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영양 섞은 물을 줬거든요. 쌀뜨물 2회 맥, 야채 과일 물 2개를 제가 이렇게 심어봤고요. 참, 콩 키우는 거 엄청 쉽네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부쩍 자라고. 콩을 불리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이렇게 또 심기까지 일주일,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콩 열리는 모습까지는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옥상에다 키우면서 여러분께 또콩 열리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번에 저거 오리알 때 콩하고 검정 콩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열리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